지금부터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햄버거 빵이 되겠고요. 토마토, 샐러리, 양파, 양상추, 빵가루, 고기가, 갈은 고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살코기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져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달걀 되겠습니다. 먼저 양상추는 싱싱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빵을 먼저 토스트를 해 놓겠습니다. 빵에 버터를 조금씩 발라서, 버터를 약간 발라서 토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빵에 버터를 발라 주시고요. 한쪽 면만 토스트를 해 주겠습니다. 버터에 바른 면을 토스트를 해서 빵을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구워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속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파를 빵 크기에 맞춰서 0.5cm 두께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크게 맞춰서 양파를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져서 볶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도 겉에 있는 섬유질을 벗겨내셔서 곱게 다져서 양파와 함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도 이렇게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고요. 햄버거 샌드위치에 들어갈 양파는 아까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토마토도 0.5cm 두께로 햄버거 빵 크기의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양파와 함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파와 샐러리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진 양파와 펼쳐서 식혀 주시고요. 샐러리도 볶아주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펼쳐서 식혀주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소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걀을 깨서 풀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달걀물 준비를 해 놓으시고, 고기는 핏물을 좀 닦아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핏물을 좀 닦아내시고, 이렇게 소금, 후추를 좀 넣어주시고요. 자, 아까 볶아서 식힌 양파와 샐러리를 넣어주겠습니다.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빵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빵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달걀물로 반죽을 하겠습니다. 반죽을 잘 치대어 주셔야 햄버거 고기가 매끄럽게 구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 쳐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반죽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동그랗게 햄버거 모양에 맞춰서, 빵 모양에 맞춰서 고기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빵 크기보다 고기는 익으면 수축되므로 빵 크기보다는 좀 크게 고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빵보다는 좀 크게 예,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구워진 고기의 두께가 1cm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펴서 예,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모양을 만들어주셔서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낮춰서 천천히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워 주시고요.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에 양상추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담가 놨던 양상추를 건져서 물기를 좀 빼 주시고요. 면보나 키친타올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기를 닦은 양상추는 햄버거 빵 크기로 좀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고기 한 면이 다 익으면 뒤집어서 반대편 면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앞뒤로 갈색이 나도록 잘 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워서 준비해 놓은 햄버거 빵에 안쪽에 버터를 한번 발라 주시고요. 자, 먼저 양상추를 먼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를 빵 크기에 맞춰서 양상추를 깔아 주시고요. 자, 거기에 구워진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구워진 고기를 올리고 양파, 양파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올리겠습니다. 자, 양상추, 고기, 양파, 토마토 순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올려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햄버거 샌드위치는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썰어서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샌드위치를 2등분으로 잘라서 완성 접시에 모양 있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